우리 저번 동영상에서 박스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선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div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 엘리먼트에 텍스트라는 텍스트를 담게 되면 이 텍스트가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컨텐츠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이 컨텐츠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 width나 height와 같은 이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면 이미지의 크기가 있을 거고 바로 그만큼이 컨텐츠의 width와 height, 즉 폭과 높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마진과 패딩의 경계가 되고요. 여러분이 이 보도에서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솔리드나 뒤에 있는 이 레드라고 하는 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은 이 테두리와 컨텐츠 간의 여백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와 보도 사이에 여백을 지정을 할 때 패딩이라는 거 두죠. 그래서 패딩은 보통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 안에 있는 각각의 텍스트가 이 표의 그 테두리와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되게 갑갑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패딩을 딱 주게 되면 이 일괄적으로 그 표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탁 지정이 되면서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진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간의 여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제가 두 번째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제 스피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예제예요. 그리고 세 개의 박스가 각각 등장하는데요. 이 각각의 박스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div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iv 엘리먼트에는 보도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해서 1픽셀의 단선의 붉은색 보도가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진이 20픽셀이 되어 있으니까 요 각각의 이 div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이 20픽셀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20픽셀을 제가 60픽셀로 한 다음에 런을 누르면 자,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이 중간에 있는 엘리먼트가 상하 좌우가 60픽셀만큼의 여백을 갖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진의 역할은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마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이거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좀 꼼꼼한 분들은 이 수치들을 좀 체크해보면 이 수치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이걸 20픽셀로 하고 런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와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간격이 20픽셀, 이 부분이 20픽셀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엘리먼트도 20픽셀, 밑에 있는 엘리먼트도 20픽셀이라고 하면 40픽셀이 돼야지 되잖아요. 바로 이게 마진 겹침 현상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기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을 이 결정하는 이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